탈원전에 반대하는 서명이 한 달여 만에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본부는 오늘 청와대에 이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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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반대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탈원전 반대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작년 12월 시작한 서명운동은 한 달여 만에 33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신한울 3, 4, 5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건설이 백지화됐습니다.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북 울진군은 건설 백지화로 지방세수가 1,900억 원 줄었고 주민지원금 2,500억 원도 못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원전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앞서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7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 주길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송영길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건설 재개를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